괜찮아? 배고파. 김불러가 밥을 안 줘요. 마이크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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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체크 맥. 삐끼 삐끼. 미쳤나 봐. 삐끼 삐끼. 뭐야? 내가 등장.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선물은 아니고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근데 내가 컴퓨터 잘 몰라가지고 논쟁전자에 들고 온 컨셉 과도 닫고 아니 놀라운 걸?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네. 난 IT 리뷰 많이 보거든 유튜브에서. 네. 그런 칼 없어? 네이프 왔나? 강남의 코끼 이쪽 갔다 갔다 스케이트 아니 있지? 야 뭐야 이거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노트북을 까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건가요? 몰라요. 저도 에이수스 아이수스를 ROG에서 받아왔어요. 에이수스 맞습니다. 에이수스 ROG에서 받아왔어요. 예. 네, 에이수스 ROG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이수스가 회사고요. ROG는 라인업 이름입니다. 집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뭐야? 내부 포장 하나 더 있어. 오. 이거는 비싼 제품의 상징. 이중 포장? 그러면 과자는 비싸다는 뜻인가요? 비싸죠. 짜란. 이거를 그냥 갖다 준 에이수스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오.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아 근데 진짜 우리 유튜버 맞네. 바닥은 반바지 입고 상기만 제대로 입고 이런 책상에 앉아 사는 유튜버들 거의 다 바지 안 입고. 네. 팬티도 안 입어요. 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진짜 게이밍 딱 이 느낌. 오. 진짜 비싼. 야. 오. 왜? 오. 아 근데 이게 들리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런 포장이 에이수스 거기도 있어요. 메인보드. 똑같은 ROG 라인업의 막시무스 시리즈의 메인보드들이 이런 박스를 써요. 그래서 비싼 거구만. 네. 비싼 거. 오케이 거에요. 일단. 오케이 비싼 거 하나. 그리고 팬톤. 이번 팬톤 컬러 클래식 블루인 거 알아? 이번에. 아 그래서? 그래서 김블루를 위해 준다? 고맙습니다. 아 시그니처 컬러를 새겨놨네. 그렇네. 김블루 먹으라고. 뭐지? 리퀴드 메탈이 뭐야? 리퀴드 메탈이 뚜따 하시는 거 혹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아 CPU? 네 CPU 뚜따를 하면 이제 CPU하고 열 전도가 사실 IHS라고 하는 세팅이 있는데 그거 사이에 쉽게 설명하세요. CPU나 글카 온도가 더 낮다 이 제품은. 아,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네. 이거는 90W? 90W시 큰 건가? 90W시 배터리 용량이 넌 왜 카메라가 사람을 못 잡냐? 그렇지. 그래 그거야. 노트북 사이즈 따라 다른데 그래도 꽤 진짜 큰 편이에요. 용량이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는 탑재를 했다. 65W 충전 지원이고. 아 고속 충전 지원 되는가? 와이파이 6. 어이, 좋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뭐죠? 이건 뭐야? 팜레스트인가? 팜레스트가 이렇게 노트북에 팜레스트를 준다고? 어댑터입니다. 오 어댑터. 오 조그맣네요. 그렇네. 어댑터 원래 이만 해야 되는데 240W급 어댑터인데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한다고요? 작게 만드는 데가 잘 없거든요. 맞아 맞아. 이런 데 240W급 이 정도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 몇 키로? 2.6키로? 과연 김블루는 맞출 것이. 뭐야? 2.528. 오, 이 정도면 100g 차이가 안 난. 어? 딱 맞을까 싶었는데 그러네. 이거 근데 보통 박스에 스펙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인텔 뭐라 읽어야 돼? 10세대 인텔 코어 i9? 지금 리액션. i9이면 근데 나도 i9 쓰는데. 근데 이제 일반 i9이 아니라 i9의 1980HK. 저게 이제 노트북 중에서도 정말 쿨링 잘 되는 애들을 막 클럭 끌어올려가지고 내는 최상급. 지금 10세대인 거예요 이거? 그쵸. 나도 지금 9세대 쓰는데 내 컴퓨터보다 좋은 거야. 지금 데스크탑 9세대 쓰는데 노트북이 더 좋아졌네. 그리고 뭐 저장장치는 1테라 SSD M.2. 레이드 G로 돼 있는 거 보면 두 개 달려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픽카드가 안 적혀있니? 글카가 VRAM 8기가인 거 보니까 약간 감이 살짝 오거든요? 8기가가 몇 개 없어요.
하이유 상위 라인업 애들에만 달려있는데 2080 Ti가 11기가고 80 슈퍼인 것 같거든요? 70 슈퍼 이 씹다가 내가 이 노트북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 따라란 짠! 어? 뭐야? 어? 이거 디스플레이 아니야? 보통 여긴 자판이랑 터치패드밖에 없잖아? 여기 빈 공간이고 그쵸. 이게 더블 스크린. 오. 듀얼 스크린이다. 오. 그러니까 회사에 노트북 가지고 일하시는 분 진짜 많잖아. 그분들을 위한 스크린. 메인 작업은 이걸로 하면서 밑에는 카톡을 띄우는? 그치. 오우씨 깜짝이야. 아, 나 깜짝이야. 앞만 봐도 받침대 같은데? 오 맞네. 오 딱 맞네. 오늘 컨셉이 신기한 물건 리뷰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생겼어요. 겁나 얇다. 어? 어? 뭐야? 야 아이언맨이야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건? 자비스야 뭐야? 이거 진짜 자비스 아니? 아니 이거 겁나 신기해. 어? 글카 확인해봐야지. 오! 오 2080? 2080 슈퍼. 아! 맥스큐. 맥스큐가 뭐야? 맥스큐가 이제 노트북 버전으로 약간 전력 제한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대로 그걸 쓰면 배터리가 광탈하니까. 광탈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2080 슈퍼면은 내 그래픽 카드보다 한 단계 낮은 거네. 내 2080 Ti거든. 그쵸. 아 노트북에 이걸 다 박을 수가 있어? 어떻게 박아야 돼? 램 32기가. 32? 16기가 두 개. 3200까지 램 오버도 있어요. 오버가 되어 있다고? 오, 3200.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 램 오버 돼 있어. 아니, 카트, 롤, 배그 다 돼. 아니, 내 컴퓨터가 좋다니까? 이게 CPU가 8코 16스레드 님 9900K랑 똑같아요. 내 컴퓨터 얼마를 투자했는데 2kg에 나도 담을 수 있는 거였어? 요즘 인텔에서 나오는 노트북 CPU들이 클럭도 막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클럭이 최대 5.3GHz 막 그 막 5기가 오버 5기가 오버 하잖아요. 뭐야 5.3이 물론 이제 올코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땡겨진다 최대가. 아 방송에 쓸 수 있겠네. 우리 방송할 때 원 모니터가 아니고 웬만한 투 모니터를 써야 되는 게 게임은 전체 안 하고 채팅도 볼 수 있고 뭐 OBS라든지 엑스플릿 같은 거 이제 띄워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거 띄워두고 채팅까지 띄워두고 쓸 수 있겠네. 아 그렇네. 오, 아,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도 괜찮네. 휴대용 방송. 그렇지. 약간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쵸. 드로잉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도 어울리게. 이거 터치 돼요. 뭐 이거 터치가 돼? 어, 이렇게 해서 일로 가면은 오 우와 방금 봤어? 어 그리고 이것도 됨. 꾹 오 꾹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와서 그냥 계산기로 바로 쓸 수 있어. 그렇네. 12 플러스 12 엔터. 우와 스펙상으로 적혀있지? 아 뭐야 잡았네요 그래도. 아유, 큰일 나거든요. 오! 카톤 가왔어. 어 뭐야? 갱플픽 하니까 이거 떴어요. 룬이랑 오 여기도 막 뜬다. 오! 아 이렇게 뜨네. 뭐야? 게임 키니까 이렇게 오 초당 뭐 골드 획득이랑 스킬 찍는 거 내가 레버블 하면 그러면 뜨겠지? 그리고 템 사야 되는 거. 아, 뭐야? 그런 게 있어? 보이십니까? 최근 100판 승률 샤코 61% 높은 건가요? 높죠 당연히. 승률이 61%? 네. 지금 열심히 안 하고 매년 열심히 하신 건가요 윤재기 씨? 최근 유튜브 업로드 들켰네 뭐야. 롤이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OBS! 우리 OBS를 보여줘야겠네. 아 네 방송하는 걸 보여줘야겠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OBS 여기 떴어요. 이렇게 센터에 고정시켜놓고 좌채팅 우카톡 멜론 그런 식으로 해두고 방송 세팅해놓고 딱 하면 되겠지. 마이크도 들어가네. 마이크가 있네 어딘가에. 그치. 요즘에 노트북 원컴 이런 방송을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어 뭐야 이거 들어왔어요. 어? 부럽지 이가 들어와서 맞짱 뜨자. 맞짱 뜨자 가고요. 1대1 해주세요. 가나요? 오 어 근데 너무 떨리는데요. 세팅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밥 좀 보험 깔고 있죠 지금. 야 게임 시작하면 아 오늘 어제 잠을 못 잡았어. 일단 프로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프로 오. 프레임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시커 잘 하시나요? 저 샤코 메이비 샤코 정리지에 저 떡볶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하고 이게 마우스 감도도 다르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만 까세요. 브론즈 2대 다이아입니다. 어허 아 거기가 지금 더 빙결들었거든요? 1대1 눈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브론즈인데 저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됐으면 아 진짜? 어? 가만? 어? 어? 아 스펙터 에 못 잡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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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어? 뒤질 뻔했어요? 어? 왜 이렇게 잘해? 까비라고 지금? 어? 이렇게 잘해 까비? 어 지금 놀이나요? 어? 어? 브론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어? 아니 딜을 잰다고? 내가 숨어 있을 거라고 아는 거 자체 오! 와드를 박았어요? 아니 이게 브론즈 맞아요? 지금 너무 약해요. 저. 이길 수는 있나요? 어? 한국인데요? 근데? 아니 야 아... 이거 이긴 게 아 너무 더러운 승리인데 이거 알바죠?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이겨야겠어요? 방금 입금한 거 맨손으로 입금한 거 다 봤어요. 그거 아세요? 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K 60Hz 디스플레이 탑재해 있고 이제 어도비 RGB 100% 지원된 디스플레이인데 모델이 FHD 모델도 있어요. 그 FHD 모델 같은 경우는 300Hz 어. 모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아. 그 300Hz 디스플레이 모델을 들고 왔으면 뭐다? 그냥 이겼다. 아. 1분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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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 시작하자마자 1레벨 킬각 봐서 바로 머리 오케이 정글 샤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해할 수 있지. 마우스 안되면은? 안돼요 안돼요 토치가 마우스 클릭으로 인식되잖아요. 탄타할 때 한번 눌러야 되나요? 안돼요. 아, 상했습니다. 아. 답이 없는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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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실? 일로 오실? 제발. 어? 잘못하고 킬프레임으로 가세요. 오, 킬링이 잘 된다. 어? 여기 죽는다? 그건 아니야. 오케이 이걸? 이게 ROG 제피러스 듀오 15라고 하네요. 모델 제피러스 말고 이제 이전에 작업용으로 나왔던 모델이 프로 듀오 모델이 있었고 그건 이제 프로아트 쪽 라인업일 텐데 작업용 라인업. 아. 근데 제피러스는 게이밍용 약간 얇은 그쪽 게이밍 라인업이 제피러스 이름 달고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게이밍이랑 이름 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CPU랑 그래픽카드 가지고 있고 심지어 레모버까지 돼 있다. 팩토리 레모버는 잘 안 돼 있는데 팩토리 레모버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일부러 CPU 그래픽을 4K 나온 거는 프리미어랑 포토샵이나 3D 관련 직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나온 거고. 300Hz는 진짜 게임할 사람들 위해 나온 건데 그럼 나한테 300Hz 줄였어야지. 저희는 게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저는 게임을 저는 게임한 사람인데 내가 300Hz였으면 아까 브론즈 1대1 그냥 네. 시작하자마자 발랐고 뒤에 일반 게임 5분 썰임 받았다. 어? 뒤집 버렸어요? 다음 눈제 전자 아 너무 재밌다. 눈쟁이전자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또 눈쟁이 집에 쳐들어오는데 왜 우리 집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아마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있겠죠? 있을 거예요. 거길 눌러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뭔데 이거? 전화해달라고? 광고주들 사랑합니다. 수고리.